안녕하십니까. 오늘 조달청 브이로그 촬영을 맡게 된 조달청 혁신조달운영과 정윤호라고 합니다. 지금 출근길인데요. 이제 가을이라서 단풍이 여기저기 져 있습니다. 오늘은 저와 혁신제품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인데 계약 담당이 하는 일은 이런 거다 정도 좀 보여드리기도 하고요. 사무실 전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열심히 다들 일을 하고 계신데 일하고 있는 척 하는 겁니다. 예, 여기가 제 자리고요. 끝에 변방이 있는데 아주 단촐하죠. 사실 좀 어지러운데 방송한다고 해서 좀 치웠습니다. 기업의 기술 혁신을 유도해서 해외 시장에서도 국가 위상을 드높이자 이런 취지로 이제 그 혁신조달 제도가 마련이 됐고 그중에 이제 시범구매 사업 저희 혁신조달의 핵심 사업 중 하나예요. 혁신제품 사용해서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자. 이게 혁신제품의 궁극적인 목적이거든요. 시범구매를 제가 이제 주 업무로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 시범구매가 뭐냐면은 조달청 예산으로 그 시범 사용이 필요한 제품을 사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시범 사용을 그 원하는 기관들이 있어요. 그 기관들의 배부를 해서 저희는 일종의 사용 후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. 그럼 팀원들 소개를 좀 한 분씩 해볼까 싶습니다. 아, 예, 안녕하세요. 아, 예. 어디 가시게? 도망가시네? 예. 그럼 과장님한테. 예, 안녕하세요. 우리 혁신조달운영과 과장님이십니다. 안녕하세요. 예. 다들 거부해요? 어이, 과장의 권한으로 없어졌어요, 오늘 갑자기. 거부할 사람들 다 이름 네. 적어요, 다 지금. 알았죠? 알겠습니다. 네. 아, 이거 뭡니까? 박민아 사랑님? 제 딸입니다. 아. 방송 나온다길래 한번 적어봤습니다. 아, 저는 무슨 박민아라고 해서 무슨 아이돌 여자분으로 혁신제품 계약계의 계장님이세요. 총괄 맡고 계시는데 지금 직원들이 계약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가 그 파악이 되시나요? 지금 보니까 정윤호 주무관님이 굉장히 네. 그동안 업무를 열심히 잘하셔서 가장 진행이 빠른 것 같더라고요. 그래요? 저는 네. 제가 제일 느린 줄 알았는데. 지금 혁신제품 계약을 하고 저희가 초안을 보내요, 업체에. 그러면은 초안을 보고 업체가 이제 이상이 없다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응답한 거에 대해서 최종 계약을 체결하면 돼요. 뭐 몇 가지 봐야 될 게 있죠. 보증서를 제대로 끊어왔는가, 그 인지세를 냈는가, 그런 것들을 보고서 최종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. 애로사항은 업체가 납품을 안 하고 폐업을 했어요. 그래서 그런 경우 정말 곤란합니다. 일단 부정당업자 제재를 해야 되고 성금을 받아갔어요. 또 그러면 성금 보증금을 또 환수해야 돼요. 그게 과정들이 참 많습니다. 중간에 거쳐야 할 과정들. 예, 점심 식사하러 가고 있습니다. 아까 소개를 안 드렸는데 김항수 서기관님, 예, 주무계장님이세요. 김항수입니다. 예, 오늘 같이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. 청사 구내식당 양식당에서 19층에 각 동마다 식당이 하나씩 있는데 점심시간이면 사람이 너무 많아요. 오, 맛있겠다. 자, 오늘의 메뉴. 손질을 위해서. 오늘의 메뉴입니다. 돈가스. 대식을 다 받았고요. 식사를 맛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솔직히 저렇게 부어먹는 돈가스 안 좋아하거든요. 근데 맛있게 먹었습니다. 오늘 되게 맛있네요. 조달청 대전청사 점심 양식당 맛있습니다. 자, 여느 때처럼 우리 커피나 한잔 할까? 예.
지금은 오늘 합동 훈련 하는데 자료들 준비하고 있습니다. 그 대전청사관리소에서 합동 훈련을 하는데 합동 훈련 계획을 저한테 미리 보내줬어요. 그래서 계획하고 그리고 합동 훈련 시나리오를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오늘 그 시연을 하게 될 안티드론건의 대략적인 정보 이 정도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. 네, 오늘의 메인 행사인 대전 정부청사 합동 훈련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. 네, 하셔가지고 방평. 예, 소각자 모형을 해가지고 요 앞에 성공해. 네. 팀장님, 그 오늘 행사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 해주실까요? 드론을 활용을 해서 침투나 폭발물 같은 것들을 장착을 해서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도 이제 많이 그런 게 실현실화가 되고 있는데 마치 우리가 뭐 혁신조달 제품으로 안티 드론건을 우리가 그 배정 받았거든요.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해서 테러나 어떤 불법 침입에 대비하는 그 훈련을 할 겁니다. 지금부터 2022년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. 불법 드론 한 대가 출연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즉시 출동하겠습니다. 부장님, 청사 남쪽 잔디밭 방향에 드론을 조종하고 있는 인원을 발견하였습니다. 실제 사용해보니까 네. 어떠신가요? 무게는 조금 나가는데 아, 그래요? 네, 얼마 전에 저희가 전 청사 네. 중에 처음으로 네. 저희가 드론 날라오는 걸 잡았거든요. 더욱더 큰 이게 지금 정부 중요. 예, 지금 대전청사 합동훈련 다녀와서 지금 사무실에 복귀를 했습니다. 직접 보니까 내가 계약한 제품이 저렇게 쓰이는구나 싶어서 정말 뿌듯했습니다. 예. 주로 CCTV로 많이 해요. 그 무인 단속 카메라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을 계약을 많이 하는데 좀 걱정이 돼요. 내가 계약한 물품에 내가 과속을 해서 찍히면은 아니 법규는 잘 찍힙니다. 요즘 또 많이 들어오는 게 제주도 쪽에 어떤 포장재가 있더라고. 코르크 마라포장재 종기 에어백 조끼라고 있어요. 추락할 때 추락을 방지해서 그 목과 뒤에 전부 다 에어백이 쫙 펴지는. 어딘가에 다 제 계약의 흔적이 남아있다. 이런 게 좀 나름 상당히 보람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기회가 되면은 나중에 제가 계약한 제품이 있는 곳을 한번 방문해 볼 예정입니다. 그래서 이거 내가 계약한 건데 이렇다 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도 좀 하고 그런 보람이라면 그런 거죠. 이제 오늘 하루 일과를 마칠 때가 됐습니다. 한 8시간째 촬영을 하고 있네요. 그래서 이제 오늘 하루 힘들었던 하루를 마무리하고 컴퓨터도 끄도록 하겠습니다. 재미있는 방송이 나왔을지 참 걱정이 돼요. 그래서 끝까지 봐주신 분들 계시다면 정말 감사드립니다.